네,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벌써 도착을 하셨나 봅니다. 어떤 기술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 안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연구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의 공준호입니다. 오늘 좀 소개해 주실 기술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이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기술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인데요. 기술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랜덤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렵긴 한데, 그래도 랜덤 박스 준비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랜덤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제가 손을 넣어서 어떤 물건이 있을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바로 넣어볼게요. 좀 깊숙이 넣어야 되는데, 가볍고요. 마이크 같기도 하고요. 뭐 소형 카메라 같기도 하고요. 뭘까요? 네, 이건 블랙박스입니다. 아, 정말 블랙박스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블랙박스가 보통 차량용에 많이 부착해서 안전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통신 기술과 영상 수집 기능을 탑재한 디바이스를 안전모에 결합하는 스마트 안전모입니다. 네, 영상과 오디오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블랙박스를 가져오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기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장치로 이제 일반 보급형 안전모에 결합해서 하는 것인데요. 작업자가 스마트 안전모를 착용 시 실시간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건설 현장의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시에 이렇게 영상을 기록하고 수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안전모가 아니라 앞에 보급형이라는 글자가 붙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영상 수집과 통신 기능이 탑재된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는 이제 대형 건설 회사거나 이제 일부 도입돼서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체형이다 보니 이제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가격과 사용상의 불편함, 유지 관리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체형이 아닌 기존 안전모에 스마트 장치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고,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박사님들이 개발하신 스마트 안전모가 일반적인 이 일체형 스마트 안전모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안전모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안전모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 안전모보다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 및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0%나 저렴하다고 하면 완전 저비용, 고효율의 가성비 갑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계 사고 사망 만인율이 1.75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인 0.46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건설 사업장의 평균 사고 사망자 수는 343명으로 전체 건설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에서 78.4%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위험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위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조치하여 그들의 생명을 나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만든 이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기술. 보통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안전모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안전모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 영상 송신 기능이 있고, 둘째는 이제 통신 기능, 셋째는 이제 GPS 수신 기능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던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 수신 기능은
송신된 영상을 AI 기반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통신 기능의 경우 와이파이 및 LTE 통신 기능과 음성 통신 기능이 있어 위급 상황 혹은 또 안전 점검 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제센터와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GPS 수신 기능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장 경보 알림을 울리기 시작하여 동시에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 전달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안전모가 개발된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내에서 뭐 특별한 순간 기억 남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된 스마트 안전모를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작업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편리함을 조금 추구를 했지만 많이 이제 번거로워하시고 또 이제 무게가 늘어난 거에 따라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좀 더 수정 보완을 하고 좀 더 이제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안전모 기술에 대한 애정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전모 직접 저도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마침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MC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스마트 안전모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스마트 안전모네요. 뒤에 장치만 없으면 사실 일반 안전모랑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착용을 해봐도 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써보면 일반 모자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전 뭔가 기능이 많아서 좀 특별히 무겁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스마트 안전모를 쓰면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 안전모의 그 영상 송신 기능을 통해 MC님이 움직이는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도 작업자의 현장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고 이 화면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통신 기능을 활용해서 소통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GPS 기능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작업자가 외부 현장에서 실종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이 GPS 수신 기능을 통해 기존 방법보다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안전모가 건설 현장에서 빠르게 좀 모두 활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추후 목표도 있을까요? 개발된 스마트 안전모를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스마트 기기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ICT 기반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고질적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랜덤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해주신 설명을 바탕으로 MC인 저에게 기습 질문을 날려주시면 되는데요. 박사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그럼 문제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영상 송신 기능, 통신 기능, 그리고 땡땡땡 기능이 있습니다. 위급 상황 시 작업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현장에 경보 알림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한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GPS 수신 기능 맞을까요? 딩동댕!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상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 모두 정답 맞추셨을까요? 오늘 이 스마트 안전모에 대한 기술을 설명해 주신 박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건설기술 랜덤 박스! 오늘은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 기술을 개발하신 공준호, 김태훈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 안전모를 홍보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건설 안전의 트렌드가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쪽으로 패러다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최대한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좋은 제품과 기술 개발해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안전모를 보급이 많이 돼서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건설 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박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신상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